현재 미술 시장에서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성 작가, 흑인 작가를 필두로 세계적으로 점점 조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도드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 9월 경매 서울 옥션에 출품되는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룬 흑인 아티스트 아모아코 보아포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84년 가나, 비엔나 출신인 그는 2019년 마이애미에서 화려하게 데뷔를 합니다. 루벨 미술관 레지던시 작가로 선정된 후 아트 마이애미 바젤에서 완판을 기록, 그 후 2020년 필립스 옥션 경매에서 추정가 대비 약 11배인 10억에 낙찰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더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치 조각과 같이 붓을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이용해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구불구불 물결치는 듯한 검은색 피부톤의 변화와 텍스처로 강렬한 에너지를 뿜고 있는 캐릭터를 창조해냅니다. 배경을 최소한으로 표현하여 캐릭터를 더욱 부각시키고 마치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듯한 표정과 시선으로 보아포의 강렬한 초상화를 만들어냅니다. 국내 처음 선보이는 아모아코 보아포의 작품을 꼭 서울 옥션 필리브장에 오셔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야요이 쿠사마, 무라카미 다카시, 요시토모 나라는 오랜 기간 대표적인 일본의 현대미술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 다음 세대는 누가 될까요? 현재 글로벌 미술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라이징 스타, 매직 핸드, 아야코 로카쿠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로카쿠는 만화 캐릭터와 같은 그림체와 아이를 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요시토모 나라를 잇는 다음 세대 작가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작업 방식이 독특하여 손끝으로 색채를 연주하는 작가로 불리고 소녀 같은 캐릭터, 꽃과 어린이의 동심을 자극하는 화려한 색채가 특징입니다. 이번에 경매에 출품된 이 작품은 노란색 어린 소녀가 화려한 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그녀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풍부한 상상력과 생생한 색채로 행복한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엄청 핫한 작가 아야코 로카쿠의 작품을 서울 옥션 프리뷰장에 오셔서 꼭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